미술랭. 속보입니다. 이 와주를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속보입니다. 감히 시리얼 따위와 섞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 이런 즉흥적이고 뭔가 충동적인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발명이 되고 발견이 되고 이화주랑 뮤즐이랑 그렇게 섞었고 막 시리얼이랑 같이 섞어서 먹었는데 아마 표정이 아닌데? 근데 지금 대단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어떻게 만들었죠? 오미자랑 이화주는 거의 1대1 느낌으로 해서 여기에 탄산수를 넣어줍니다. 요거입니다, 요거. 그 이화주가 그때 저희가 먹었을 때 약간 혀에 좀 가루 같은 게 남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루가 살짝 남아서 더 무거운 느낌을 줘서 저는 오히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한참을 마셨는데 다시 맛이 생각하니까 뭔가 설레네요. 오미자 향이 강하게 맛있게 다가오는데 이 이화주 때문에 베이스를 딱 기본을 착 깔아주니까 이화주가 이 오미자 향이랑 좋은 향들만 싹 잡아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건네준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그 뮤질이랑 이런 거 먹었을 때는 처음부터 확 세가지고 이 남는 게 너무 싫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먹고 나서 남는 거는 너무 맛있어. 여운! 그렇지, 여운. 여운입니다. 예. 오히려 아까 탄산수를 섞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오미자 맛이 날 것 같기도 해요. 탄산수가 뭔가 좀 야하게 해주는 맛. 야하게? 야하게. 저기 깜짝 놀랐잖아. 여러분 속에 베끼는 맛? 여러분 속에 음란마귀를 지우세요. 지금 밤이 돼가지고 좀 어마. 어머. 어마. 어머 이런 맛이. 그러니까 향은 오미자 향이 훨씬 많이 나는데 맛은 이화주 맛이 훨씬 많이 나거든요. 근데 두 개가 적당히 그러니까 살짝 이게 밀당하는 것 같은 느낌. 이거 진짜 이건 그냥 중화시켜주는 맛인 것 같고. 사실 이렇게 굳이 필요 없어.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오미자 라시. 오미자 알코올 라시. 맞아. 오미자 알코올 라시. 고급스러운 맛. 맞아 맞아. 이게 아킴 아버님이 담그신 거라는데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성은이 마음을 카운다이다. 근데 영상으로만 보시면은 이거 우리가 계속 맛있다 맛있다 라고만 하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상하는 것도 이상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섞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맞아. 그러니까 오미자의 새콤함과 그 요거트의 새콤함 플러스 술맛. 아니 어떻게 이게 이런 이렇게 이런 조합이 저는 굉장히 지금 너무 좋고 만족감이 크고 아마 관리해도 춤추고 싶고 아리네 후후후 짠 짠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달려 달려 달려. 아니 이거는 팔아야 돼. 이건 진짜 이거는 한 얼마 정도 팔까? 이거 한 잔에 이 정도 한 잔에? 그러니까 이게 35,000원이니까 집에서 드시는 게 뭔가 아쉽다. 괜히 아쉽다. 처음에 진짜 너무 실망했었는데 얘는 잘못이 없어. 우리 잘못이야. 또 하나를 더 시도를 했었죠. 얼그레이잼도 한번 섞어봤어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진득한 요구르트. 요플레인데 요플레보다 조금 더 전도가 강한 살짝 새콤하고 달콤하고 맞아. 다시 마지막에 그 텍스처가 그 식감이 남으니까 굉장히 재밌고 내일 빵 사올 듯. 아까워. 이거랑 이거랑 하면 이상할까? 해볼까요? 맞는 오미자 아닐까? 이거 아니.
너 신세계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어 나도 진짜 맛있는데? 근데 리액션 너무 좋았어. 이거 뭐지? 우리 진짜 콜럼버스 되는 거야? 뭐야? 어 맛있지? 진짜 맛있지? 어린이 감기약 그 단맛 잭다니엘은 단맛이 아닌데? 다시 한 번 맛있지? 맛있지? 이거 다시 한 번 맛있...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어떡할래? 어머 우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짜지 않았는데. 아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미자랑 제기랑 결혼해야 돼. 미자 쟤! 쟤! Come back! 미자! 미자, come back! Come back, 미자! Come back! 오해하지만 이건 진짜 다 즉흥이었어요. 아 맞아. 맥주편 다 끝나고 곱창 먹고 와서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와서 이 아저 섞어 먹어볼까? 이러면서 한 건데 굉장히 유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 너무 맞아. 와 상상 초월! 진짜 너무 맛있다. 너란 녀석. 그러니까 저는 평등하게 저희 이슬링의 첫 게스트!